진짜 30분 같아 이 한 바퀴가. 그니까 아니 얼굴이 검은 색깔이 다 묻어가지고. 하나 둘 셋. 아유 형 말을. 화이팅.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 외야수 김지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 내야수 이재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 내야수 김용욱입니다. 에서만 보던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해가지고 배운 것도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. 배팅 칠 때도 재밌고 수비할 때도 재밌고 그냥 운동할 때 다 재밌는 것 같아요. 자, 운동. 저희 엑스트라 수비했어요. 이거 좋을 것 같아요. 롤플레이 연습하는 게 재밌네요. 처음에 선배님들이랑 너무 어색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선배님들께서 진짜 친근하게 많이 다가와 주셔가지고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햄버거 먹어. 저 햄버거 있다. 5,500원. 쉑쉑 먹어 같이. 예. 어, 서울에 쉑쉑 있나? 네. 있어. 처음에는 날씨도 춥고 그래서 실내 연습장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니까 밖에 나와서 하니까 더 재밌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. 아니 제이기 좀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원래 좀 그때 경산 그 라이즈 TV 봤는데 이런 이미지 아니잖아. 제가 하던 대로 해. 네. 어. 제이기 말도 잘하고 재밌던데. 일단 훈련할 때는 진짜 장난기 없이 좀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 경산에서는 이제 다 후배들이고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편하게 했는데 이제 또 선배님들 계시니까 그런 모습 잠시 넣어둔 것 같습니다. 또 조만간이고 이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. 자기 얘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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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재밌어? 네. 어? 네. 와 연기하는 거. 와우. 저는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. 예, 예. 몇 시에 막 밥 먹고 당연히 일어나서 운동을 다 하는데.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30분 다시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. 8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여기 밑에 샤워장 가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9시 20분부터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10시부터 러닝 뛰고 나와서 캐치볼하고 수비 운동하고 점심 먹습니다. 다음은 이제 영웅이가. 거기까지는 똑같으니까 점심 먹고 형들보다 한 10분 더 빨리 나와가지고 몇 시에 나오더라? 몇 시에 나오지? 12시 10분. 12시 10분에 나와가지고 나와서 배팅 치고 몇 시 배팅이었지? 1시 반 배팅. 12시 반 배팅 치고 한 3시쯤에 맞춰가지고 다시 저녁 먹고 엑스트라 하고 몇 시? 그냥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? 끝난 시간 맨날 틀리잖아. 3시쯤 끝나면 한 3시 10분에 시작합니다. 이제 엑스트라 끝나고 한 5시쯤에 밥 먹고 그 방에서 1시간 반 정도 쉬고 6시 반에 야간 시작해서 한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서 7시 한 반에 끝내고 이제 씻고 방에서 쉬는 것 같습니다. 야간에 뭐예요? 어떤 거예요? 야간에는 스윙 300개를 하죠. 300개. 전 300개보다 더 하죠. 340개. 그거밖에 안 해요. 몇 개 하시죠? 400개. 기본?
갑자기 우리들끼리 질문을 우리들끼리 저는 좋아요. 피부링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. 저는 이제 오전 파트에 러닝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들어가지고 저도 러닝이 제일 힘듭니다. 근데 진짜 밥이 안 들어갈 정도? 딱 그 정도만 뛰는 것 같습니다. 초가 정해졌어. 예, 야구장 밖으로 뛰는 러닝이 있는데 그걸 진짜 그게 제일 힘들어요. 죽을 것 같아요. 아니다 아니다. 그게 네. 두 번째로 힘들지. 그게 두 번째. 아, 그 개수에 따라 달라. 아니 그러니까 영우 선수는 되게 간단하게 끝나던데. 에? 엑스트라? 오늘 좀 가벼운 배드로 쳐가지고. 그쵸. 코치 안 보시니까 10개 쳤지. 아, 10개 쳤어. 4개 스윙은. 10개? 10개 쳤어. 어제 이재현 선수 엄청 친 것 같은데. 그렇게 느껴지. 네. 아, 아, 아. 네. 아. 와, 그렇게 없어. 어. 어. 이거 좋아. 네. 아. 어? 네. 많이 힘들어? 네. 몇 개 한 거야? 100개? 300개 한 거야. 뭐야? 100개 더 했다. 훨씬 훨씬. 한 아, 200개 한 거 같다, 최소. 오늘 열심히 했다. 야, 얘 나이 때는 그냥 밥만 먹고 풀어줬어. 밥 한 끼 먹고 다 자고 일어나면 다 풀려, 얘 나이 때는. 답이 안 돼. 맞아. 이겨내야 돼. 진짜 중요해. 빨리 끝난 거니. 좋아요. 급히 포장하네. 유현 선수는 오늘 아까 배팅 치면서 아까 보니까 부적 선수한테 좀 약간 조언 많이 받는 것 같은데. 타격에서보단 수비에서 많은 조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외야를 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려 하다 보면은. 공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천천히 공을 보고 따라가고 이렇게 처음엔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가는 공을 안 보고 따라가라 이런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. 라이언즈 TV 라이언즈예요? 네네네. 아, 뭐? 야, 이만 보여주는 거 좋아하는. 나 앞에서 실제로 뵈니까 되게 귀엽게 생겼어. 귀엽게 생겼어. 그 뒤로 뒤에서도 뭐라? 네, 지찬이 형이 워낙 착하셔가지고 딱히 말은 안 하셨어요. 저는 좀 눈치 보고 들어왔어요. 지찬이 형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. 카메라 있으니까 챙겨줘. 어제도 챙겨줬잖아. 카메라 있으니까 또. 어 그래요? 아, 진짜 저 어제도 챙겨줬어요. 고마워요. 또 쳐다본다. 아니, 아, 카메라 있는데 인사 한번 해주고. 인사 좀 인사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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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. 뭐 한마디? 각오 한마디. 각오. 확실히 3년 차라 그런 거 잘하시는 거예요. 네, 좀 다르죠. 재혁이 형이 너무 착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?
뭐 더 하라고요? 어떻게 더 해요?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. 거짓말이야. 내년에 지천 선수 나가면은 김준 선수가 왕이 될 텐데 여기 경산 왕. 아 이거 그 얘기예요? 네. 지금도 왕이에요. 진짜, 지금도 왕이야. 진짜 한번 더 찍어야 돼. 제 방에서 진짜 와. 그래요? 제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고 막 쓰레기 그냥 버리고 가고. 없으네. 하나 더 죽였네 이거. 불러요. 지상이가 맨날 불러요. 오지 마요. 내가 부른다 했죠. 오지 마. 내가 막 가야죠. 내 방에 맨날 와가지고 쉬지도 못하게. 동영상 튕겨요, 말을. 선수들 그냥 올해 목표 같은 게 하나 있으면? 잘해서 1군에서 제일 경기를 많이 뛰고 얼굴 많이 비추도록 그게 제 각오입니다. 말이 진짜. 이번에 캠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1군 무대 올라가서 올라가면 다시는 2군 내려오지 않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아사가 다시 일단 1군 올라가서 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지금 새 선수 별명 같은 게 생겼는데 현혁이 혹시 들어봤어요? 들어본 적 있는 거 아니야? 재혁이 형이 저한테 알려줬어요. 저도 누가 이렇게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 같은데 현웅혁이라고. 이재현, 김영훈, 김재혁, 현웅혁. 네. 이렇게 신인 3인방 이렇게 약특히 약상방 합류한 적이 거의 드물어서 정말 고치하지만 현웅혁 화이팅! 어? 팬들 해야죠. 마이크 뭐 안 한다는 식으로 너가 그럼 가운데 너가 잡고 너가 잘 너가 제가 현? 현? 이제 현이잖아요. 너가 웅이야 그럼. 그러니까 이렇게요? 이제 웅이 아니야? 현? 아니면 현 현 웅 혁 한 어디? 가만히 가만히? 응, 베이팅. 오케이. 이거 뭐 떨리냐? 현! 웅! 이런 거예요 지금.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하지? 현! 웅! 혁! 베이팅!